네,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일단 오늘 제가 업로드할 동영상은 현만 일반 전투 10탑방에서 스티비로 7000딜 정도에서 에이스를 탄 판이고요. 일단 조합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제가 갈 곳을 정했는데요. 일단 저쪽에 10티어 중형이 3대밖에 없고, 일단 제가 이제 우측 진영이기 때문에 호스카를 이용해서 딜을 하려고 이제 초반에 동선을 잡았습니다.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이제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자리를 가고 있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자리를 제가 상당히 빨리 왔죠. 미니맵을 봐도 아군보다. 네, 140이 이제 여기서 저를 발견했는데, 여기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은 140 혼자 온것 같아요. 왜냐면은 뒤쪽에 아직 스팟된 게 없고, 아군 헤비들이 이쪽을 밑에 길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밑에 헤비라이너는 H5 이 부분에 이제 딜을 하려고 140이 왔고, 저는 이제 이걸 견제하는 역할로 여기로 왔죠. 네, 140이 상당히 이제 탱크가 좋은 탱크이기 때문에 저랑 이제 서로 이제 탄 싸움을 시작했는데, 서로 이제 해치를 노리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생각보다 도탄이 많이 났고, 부각이 좋은 스티비를 이용해서 쏘고 이제 빠지면서 견제를 했고, 여기서 이제 140이 나오지 못한 이유는 뒤쪽에 이제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왔다가 한대더 맞으면 딜 교환을 가뜩이나 이제 손해봤는데 더 손해볼 것 같아서 여기서 깔짝깔짝이다가 저한테 딜 교환을 손해를 봤죠. 여기서 이제 한번더 마무리를 하고, 제이 구역은 이제 스티비 혼자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미니맵을 보면은 패트는 이제 F3 지역에 있고, 나머지 이제 레오파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천천히 확인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앞에 T사고가 있죠. 이 자리를 이제 제가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이는 적차들을 견제를 하면서 딜을 하면 돼요. 200이랑 이제 오사이온이 저를 발견했고, 저를 이제 견제하기 시작하죠. 저는 이제 피를 이제 여기서 사려야 됩니다. 딜을 꾸준히 이제 유지를 했으면은 뒤에 이제 바이백도 있고 아군들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딜을 하면서, 옆에 있는 우측에 아군들이 진입을 할때 포신이 돌아갔으니까 이제 프리딜을 하겠죠. 여기서 이제 포신이 다 저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천천히 확인하면서, 오사이온도 아마 장전 중이었고 이제 절 바라보다가 이제 뒤에 아군이 들어오기 때문에 딜할 수 있을 때 이득만 하면 되죠. 여기서 조금 손해를 봤죠, 제가. 자, 이제 저쪽 중형 라인은 다 아군이 밀었고, 여기서 이제 저격을 하면서 각이 나오니까 저격을 하고 있다가 정면에 이제 바이백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이제 탄수를 제가 샜습니다. 그리고 포신이 저쪽 돌아가서 프리딜을 하고 있었고, 탄이 다 빠진 걸 확인했기 때문에 고폭탄을 들고 가서 딜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적포 에이스 가서 이득을 보려다가, 피 없는데 무리를 해서 패트한테 마무리가 되면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다음번에는 좀더 이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